안녕하세요. 제스맘 장성숙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재료를 저번에 소개를 했잖아요. 오늘은 로봇팔 조립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 부분도. 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벌렸다가 오므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요것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요것도 예, 심플하게 잘 만드셨어요. 요 뒷부분도 여기 보통 또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고 막 이러는데 심플하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재밌게 활동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2022년, 내년 2022년 주제가 로봇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또 있어요. 요거 안부분에 서포트 제거할 때이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서포터 밀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부분이 약간 오차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살짝 요 부분하고 밑에 서브모터 그 동그란 판하고 그게 잘 이렇게 너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럴까? 네.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훌륭하죠. 나는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나무. 나무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얘가 SG90이잖아요. 사실 여기를 MG996R을 하면 제가 해봤지만 엄청 무겁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나는 이제 모터 하나, 둘, 셋? 네 개짜리를 했나? 세 개짜리를 했나? 네, 세 개짜리 한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무거웠거든요. 근데 요거 SG90을 씀으로 인해서 무게도 되게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자료를 소개를 했더니 이쪽 모터를 좀센 걸로 쓰라고 자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완성을 했죠.